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그림 같은 집들. 이곳에 자칭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부부가 살고 있다. 봅니다. 예전에는 서울에서 무용 선생님이었던 아내. 지금은 시골 중학교 체육 강사가 되었고, 음악 선생님이었던 남편은 일찍이 홀로 귀농해 풍류와 사랑에 빠졌다. 야, 혼자 사니까 그래서 혼자 술 많이 먹었을 거예요.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철없는 배짱의 남편을 위해 10년의 주말 부부 생활 끝에 지리산에 정착했다는 아내. 형이면 이제 인생이 즐거웠고 평안해서 먹는 그런 쪽으로 먹게 해야죠. 지리산을 타고 전해져 내려오는 현대판 선녀와 가짜 나무꾼 부부의 풍요 넘치는 사랑 이야기를 들어보자. 섬진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경상남도 하동군 화계면.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부부의 집. 얘랑 똑같은 거 갖게 되는 대로. 못 쓰는 화분들, 빈화분들. 이런 거 이제 뭐 사올 때 모종 포트들이거든요. 뭐 버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니까 재밌더라고, 인형 같아가지고. 시골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거 많으면 좋잖아요. 인형 같이 뭐 그런 거 있나.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해. 얘네 팔 너무 길지? 못 그려갖고 유치원이나. 유치원 이쁘다. 이거 캔다? 네, 조그만 거 미니. 노란 수선화 하나 캐다 머리에 얹으니 공짜 인형이 꽤나 멋스럽다. 요즘 봄맞이 준비 중이라는 부부의 집. 야, 여기서 안내하는 사람이지. 남편이 향하는 곳은 부부의 또 다른 생활 공간. 골목을 사이에 둔 부부의 집은 구조도 모양새도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다. 노래하는 사람인데. 뭐 입 떨어졌다. 오래돼가지고 이제 지쳤나봐. 노래하는 게 지쳤구만. 응. 벽화는 도시에 살고 있는 아들이 엄마 아빠를 보고 그려놓은 것이다. 외관만큼 그 속내도 남다른 집이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 연 방펜. 방펜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창호지를 팔아버린 거지. 축사로 사용되던 건물을 개조해 각종 재활용품으로 꾸민 부부. 이제 우리의 밀실. 넓고 넓은 집에서 부부가 몸을 높이는 곳은 가장 좁고 작은 방이다. 난방비를 이제 제가 시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쓸데없이 난방비를 많이 쓸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골목 맞은편의 생활공간 역시 부부의 살뜰함이 깃들었다. 일단 전부 다 재봉틀 부속품으로 다 이용한 거고, 재봉틀 다리를 새 쌍을 사왔죠. 새 쌍. 그래가지고 문을 만든 거예요. 지리산 밑에 섬진강 형상화해가지고 대문 한번 만들어봤죠. 시골에는 야외 화장실이 하나 필요해요. 이게 한옥식으로 한번 지어봤어요. 이게 화장실. 2003년에 완공됐네. 2003년? 항상 거는 데마다 이렇게 7월 18일. 네, 11년 전에 내가 했는데. 어느 곳 하나 부부의 손길 닿지 않은 곳이 없다. 폐교되는 데서 창문 띄운 거예요. 갔다가 이렇게 바라봤죠. 가로등 역시 버려진 냄비를 활용해 남편이 손수 만들었다. 이렇게 주로 누군가의 손때 묻은 물건에 부부만의 멋을 더하는 방식이다. 버려지는 것 없어 좋고 세상에 하나뿐이라 더 좋다는 부부. 구태여 큰돈을 써봤자 사계절 자연이 해주는 장식만 해칠 뿐이다. 요즘은 꽃망울을 터뜨린 매화 덕분에 눈이 즐겁다.
왜 이래? 못 보는 거 아니야? 당 여자니까. 내가 난 몰라. 하지마, 아까워. 아이, 뭘 이제 떨어지는데. 아이, 그래도 저, 아이, 그럼 벌이 터서 안 된다니까요. 아이, 괜찮아. 벌. 아이, 괜찮아, 괜찮아. 벌이 쓰여서 죽었다면은 내가 마누라 꽃, 꽃잎 떨어져. 아유, 어제 먹은 술이 들깨여서. 안 돼. 그건 나도 그니까. 자, 꽃비다. 꽃비다. 냉이도 조금 있을지 모르는데. 뭐가? 냉이. 어, 냉이? 저 저장해 놓은 거라고. 아, 참 미나 있잖아. 있나? 봄나물이야. 점심은? 점심은 나물 비빔밥. 부부는 마당이 넓은 것이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한다. 하지만 풀과 나무, 꽃들이 많은 것은 부부를 분명 더 행복하게 했다. 이렇게 계절을 따라가다 보면 특별할 것 없는 일상도 날마다 새로워진다. 밖에다 야외 식탁 차리자. 그라소. 응? 그라소. 응. 꿈을 마음껏 즐겨야지. 그랜드 피아노 형태로 그대로 본을 떠가지고 자기가 만들고 이 키보드를 여기다 딱 맞게 끼고 이것도 딱 연주할 땐 이렇게 들어서 꽂아놓으면 이걸 이렇게 해봐. 이게 있었어. 괜찮아. 이렇게 하고 이제 기자재 같은 거 지금 집어넣는 칸이죠 여기가. 뭐? 부부만의 그랜드 피아노에선 종종 아내만을 위한 연주회가 펼쳐진다. 총각 음악 선생님과 처녀 무용 선생님으로 만나 결혼에 골이 난 두 사람은 퇴직 후 자연을 벗삼아 살자 약속했었다. 유난히 예술과 자연을 좋아하는 공통 부모 때문이었다. 단 무엇이든 넘치면 탈이 나기 마련. 남편은 풍류를 도가 지나치게 좋아한다. 이번엔 잠시 들른 지인에게 들려준다며 주 종목인 아코디언을 메고 앉았다. 여보, 아니 오늘 날씨도 좋고 놀아버릴 거냐? 나 닫는 시간이 더 많아. 아이 그 뭐 원래 소꿉장난인데. 놀러가. 갑시다. 또 닫지 뭐. 저 문 하도 열었다 닫았다 해서 고장 나겠어. 놉시다. 가서 놀아. 문 단속해 그럼. 어. 문 닫아요. 아 햇빛이 너무 좋다. 보통 남편의 하루 일과는 이런 식이다. 그도 그럴 것이 소위 대한민국 최고 명문대를 졸업한 남편의 현재 직업은 거리악사. 온 마을 구석구석이 무대다. 시골에서 나고 자라 유난히도 경쟁을 힘들어하던 남편. 그런 사회 속에서 좋아하던 음악조차 즐거움이 아닌 스트레스가 되어버리자 남편은 경제적인 안정 대신 마음의 풍요로움을 택했다. 하지만 누군가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해야 하는 것이 법칙. 그 몫은 고스란히 아내에게 돌아왔다. 아내는 오늘 정원 봄맞이를 끝낼 참이다. 문익점이 붓뚜껑에 갖고 들어온 씨. 이 솜 속에 씨가 들었거든요. 씨를 발라내서 손으로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이고, 아이고 씨예요. 좀 심어줘야지. 모든 것엔 때가 있기에 바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초기에는 할머니들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먹을 거 심지 뭐하러 꽃은 심냐고. 이러고 있으면 좀 뭐랄까 한심하다랄까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왜요? 어? 잠들었어? 반면 남편에게 오늘 꼭 해야 하는 일이란 없다. 아내의 일이 줄지 않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제가 필요할 때에도 뿌리려고 그러고 또 필요한 사람들 있으면 이제 씨 나눔. 됐어? 응. 금방전을? 어, 나 더워서 못하겠어요. 그런데 단잠에서 깨어난 남편이 서둘러 문을 나선다. 세상 모르고 자다가 차까지 타고 황급히 가는 곳은 다름 아닌 양주장이란다.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양주장이 문 열었을지 안 열었을지 모르겠는데. 일하고 덥다는 아내의 말이 용케도 귀에 들어왔다. 막걸리요? 예. 예. 평소 술을 좋아하는 남편에게 그야말로 좋은 건수가 생긴 셈이다. 여보,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다 갔어요. 응? 어? 손사러 갔다 왔지? 어떻게 버려놓고 하다 말고서는 전국에도 하다 말고. 아이, 하고 갖다 놓고 치우면 되지. 못 살아. 거기 가서 사셔야 돼. 거기 가서 살아. 김치전 부탁. 몰라, 여기 뭐 주사 주막인가? 뭐 주막에 뭐 김치전 그럼 김치전. 손님 오시는데 이제 술을 실컷 먹으려고 이제 그런 거죠 뭐. 비키라고 비키라고. 뭐 화나게 한 다음에 뭐 하냐고. 인생이 뭐고 사는 게 뭡니까? 인생이란 추억 만들기이고 사는 건 때때로 무슨 계기를 찾아가며 즐거움을 술로만 찾는 건 그건 잘못된 거야. 성장. 늙으면 막걸리를 좀 먹어야지 그 즐거움이 나오지. 뭐 막걸리 안 먹어가지고 어떻게? 나비야, 안 그러냐? 왼수 같은 애 막걸리. 세상에. 아무리 툴툴거려도 해줄 건 다 해주는 아내. 어차피 사왔으니까. 막걸리 한 잔 먹기 힘드네. 응. 어차피 사온 거니까 어차피 먹긴 먹을 거고. 기분이나 맞춰줘. 비유나 맞춰줘. 자, 내가 간보. 그 사이 감자까지 뚝딱 부쳐냈다. 숟가락 언제 갖고 왔어? 아이고, 반찬 많네. 그럼. 안주. 화끈하네. 내 거? 수고했어. 한번 했다 하면 화통하게 해주고 달래는 것이 아내의 방식. 마음 먹기 나름이야, 마음 먹기 나름. 바짝바짝해. 그래서 오늘 얼마큼 먹을 건데요? 일병. 아유, 오늘 살림 들어오셔야지. 일병. 응, 알았어. 한 병. 일병. 한 병만 먹을게. 그래야 돼. 간이 나이 들면 해독할 시간을 줘야 된다고. 아, 참. 이거 일병하고 밤새서 헛개나무 끓인 거를 드시고. 아내의 잔소리를 안주 삼은 행복한 밤이 저물어 간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나갈 채비로 분주하다. 여보, 가요. 아니, 어디부터 그 파란 새. 그러니까 아내의 출근길을 핑계 삼은 신기하다. 낭만 부부의 데이트. 자, 갑시다. 출발. 저 사람이 운전 못하네. 운전을 배웠는데도 무섭다고 안 하니까. 아침에 또 같이 있는 시간을 더 갖게 돼서 좋아요. 이 섬진강 강변 길이 너무 이쁜데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다 보니까 그냥 일주일에 세 번은 볼 수 있게 돼가지고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죠. 당신 오늘 뭐 할 거예요? 나 오늘 늦는데. 나 오늘 아쿠리언 연습을 할 건데. 아쿠리언 연습. 아쿠리언? 이제 고사리 나올 거라 풀 조금 더 변화해야 되는데 산에. 어? 고사리 나올 거니까 풀 좀 더 변화해야 되고 팔각정 날로 그 산에다 갖다 놓으시고 그거 좀 해줘요. 날로는 혼자는 못 드는데 당신이 와야지. 아, 그래도 해주기로 약속해.
알았어. 자, 다 왔습니다. 수고해. 숙제 잘하시고. 숙제 잘하시고. 돈 안 줘? 아내는 일주일에 세 번 하동의 한 중학교에서 체육 강사 일을 한다. 자, 시작. 천천히. 얼굴에 힘 주지 말고. 딱 오른발 차고 왼발 차고 오른발 차고. 귀농 후에도 아내는 방과 후 선생님으로 일을 쉬지 않았다. 그 인연으로 선생님이 부족한 시골 학교에서 체육 강사 일을 맡게 되었다. 아내의 교사 연금과 강사 수입은 낭만 부부가 지리산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버팀목. 하지만 아직도 가르칠 수 있다는 행복 덕에 일이 고단했던 적이 없다. 여기 중학생들은 아주 순수하고 진짜 발랄해요. 그래서 막 운동을 즐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쩌면 아이들한테 이제 배우면서 같이 어울리는 거죠. 제가 뭘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그 시간 부부의 집. 아내가 시킨 일들을 하기 위해 주섬주섬 작업복을 챙겨 입고 차를 타는 남편. 차로 10분 남짓 거리의 산에서 부부는 봄마다 자연산 고사리를 채취해 판다. 고사리가 잘 자라려면 미리 풀을 베어놓아야 하는데 올해는 제초 작업이 좀 늦어져서 서둘러야 한다. 이게 두릅나무 이제 여기서 순이 나가지고 초장에 찍어 먹거나 봄나물로서 채굴을 치는 건데 게으른 농부라서 이 칡농구 이렇게 잔뜩 이렇게 했네요. 이게 고사리 밭이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렇게. 오늘 내일 미루다 보니 어느덧 3월 중순이 훌쩍 지났다. 하지만 또다시 내일이 있지 않은가. 여기서 저쪽에 섬진강을 바라보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지리산과 섬진강을 벗삼은 지금 남편에게 고사리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덜 따면 그만인 것이다. 제초기는 돌리는 신용만 하더니 고세 내려와 딴짓 중인 남편. 꽃과 나무, 바위와 풀을 배경 삼아 새로 연습한 노래 한 곡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담는 중이다. 남편의 세상에선 고사리를 더 많이 따는 것보다 이 좋은 자연 풍광을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리산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오늘은 꽃이 많이 피어가지고 이 매화꽃을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요새 유행하는 노래하고 같이 한번 찍어봤어요. 내 것도 아닌 것을 후하게 나눠본다 한들 누가 뭐라 할까. 참 인심 좋은 한량이다. 이제 그 좋은 마음을 집안일에도 써볼 참. 나는 음악 틀어놓고서 일해요. 여기 이제 무슨 일할 때 음악 틀어놓고 그냥 계속해서 음악 들으면서 일하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려는 찰나. 반가운 지인들이 찾아왔다. 들어오면서 액션을 그냥 꼭 취해. 오빠. 아 이리 와요. 나 사진 좀 찍어 같이. 어? 같이 사진 찍자고. 누구라 그러고 사진 찍어? 오빠? 그러고. 의뢰의 손님이 오면 즐겁게 해주는 것이 주인 된 도리 아니겠는가.
덕분에 치워야 할 난로는 까맣게 있고 다른 일을 이어가는 남편. 그도 그럴 것이 안 해올 시간은 다 되어가는데 시킨 일은 절반도 채 하지 못했다. 이거 일하고 있었어요. 고추? 고추밭. 저 난로는 어떻게 치웠어? 팍죽 난로는? 아, 깜빡했네. 그 빨리빨리 치워야지. 산에 갈 때 그거 갖고 갔어야 되는데. 그래, 지금 치울게. 한꺼번에 그걸 했으면 쉬울 거를 잊은 일이잖아요. 빨리. 아유, 나도 생각이 있어서 그랬지. 아유, 뭐 그거 그래. 가지고 그래. 아이고. 알았어요. 아이고 참네. 당신을 바로바로 치우는 게 그것도 병이야. 좀 놔뒀다가 치우면 안 돼. 또 일을 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니까 하나 했으면 싹 그걸 치우게 해야 되는데 또 딴 일하고 있으니까. 했으면 그때 바로 치우지. 신발은 어떨까? 신발 여기 놔둬. 집안의 모든 일은 꼭 아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끝이 난다. 잠깐 내놓고. 한 평생 해결사 아내로 살다 보니 도리어 속이 편할 때도 있다. 어차피 일도 늦어졌는데. 어. 비닐봉지 하나 가져올게요. 오해만 쉬읍시다. 잠깐. 뭐 해요? 이럴 때 내가 또 힘자랑 한번. 내가 힘자랑 한번 해볼까? 보일러 기름 동해 넣으면 되는데. 하지만 씩씩한 아내도 여자 아니겠는가? 처음 남편이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간판을 만들 때만 해도 아내 역시 동화 같은 삶을 꿈꿨다. 난로를 들어 올리는 일 같은 건 상상도 못.